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구절산의 정상 해발 564.6m. 구절산의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왔다. 와서 쉬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정자리에 있는 해발 564.6m의 구절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절산은 높지 않지만 산행하기에 좋고 주변 바다 경관이 뛰어납니다.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마산 진동과 진해만과 당황포 앞바다와 고성의 배둔과 거제 가조도, 남서방향으로는 백병산과 거류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절산 폭포암에서 출발하는 산행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폭포암으로 가는 주차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반 주차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오늘은 늦은 시간에 산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1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할 듯 합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폭포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폭포암을 거쳐서 정상으로 가는 길에 삼거리 갈림길에서 정상으로 갑니다. 중간에 임도를 만나고 정상에 도착해서 구절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구경을 하고 대안바위를 다시 찾습니다. 대안바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임도를 거쳐서 삼거리 갈림길에서 백호동굴 방향으로 향하겠습니다. 백호동굴을 보고 폭포암을 거쳐서 출렁다리를 건너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제1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주차를 하고 화장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산할 때는 이미 늦은 깜깜한 밤이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절산 등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보니까 저 출렁다리가 보여요. 다리 밑에 개울이 있긴 있는데 너무 물이 적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찰이라고 보이는 입구에 이렇게 탑이 보입니다.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네, 물이 흐르고 여기 폭포 아닌 폭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폭포가 흐르네요. 이제 최하부에 폭포라고 볼 수 있는데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폭포가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한 10m 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한번 살짝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한 5m 넘게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로 쭉 끌어내립니다. 저 위에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양쪽으로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이제 폭포암이 왼쪽에 보이고요. 위에 거대한 암벽이 있고 양쪽으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산이고 그 사이에 출렁다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폭포가 내립니다. 아, 여기 물을 들이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약수입니다. 약수. 여기 이렇게 용이 내뿜습니다. 약수 산수입니다. 이것이 폭포암이고요. 유래가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태고의 신비에 쌓인 신기한 비경의 폭포암은 재미난 전설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단은 108계단입니다. 대웅전까지 올라가는 계단이요. 108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여기 이제 해수 관음상 나옵니다. 관음상. 그 뒤로 이제 폭포가 있죠, 저기.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잘랐네요. 이거 지금 108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백호동굴까지는 2.6km. 구절산 흔들바위는 저 위로 올라가는데 1.7km입니다. 아, 소운 리본 달기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해수 관음상에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것이 용두 폭포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폭포가 떨어집니다. 수량이 많을 때는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서 있는 데까지 폭포 수가 바로 떨어지는데 수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적게 보입니다. 용왕당이네요. 보면은 천년안반수 여기 물이 나옵니다. 아, 여기 간음전이네요. 동으로 된 불상이 있고 암벽이요, 암벽. 여기 간음전이에요. 계단을 따라 이제 또 올라가 봅니다. 여기 저게 마예불인가요? 대웅전이네요. 포함 흔들바위가 TBS 방영이 되네. KBS가 MBC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흔들바위 소원바위인데 여기 소원을 빌면은 들어준다는 겁니다. 약사열의 불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돌에 암각회를 해놨어요. 이제 등산 코스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일봉선임 자선대라고 있습니다. 자, 오르다가 잠시 사찰과 천령다리와 폭포의 모습을 봅니다. 일봉선사의 자선대라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자, 일봉선사의 자선대를 돌아서 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거대한 바위 위에 소나무 봐봐요. 아, 여기도 자선대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갔다 갔던 졸다가는 떨어지면 그냥 지옥입니다. 출렁다리 저 밑에 있고 저 구절산 출렁다리는 지상에서 50m 높이에 35m의 길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9개의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폭포입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네요. 출렁다리. 이제 조금만 더 가니까 여기 이제 삼갈래가 나오네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앞에 저기 출렁다리가 있고요. 왼쪽으로 내려가면 주차장 가는 길이고 구절산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구절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폭포암에 거대한 암벽들과는 달리 이렇게 산행길은 평범하네요. 그냥 흙길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쭉 계곡이 있긴 한데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계곡의 물소리가 저 아래서 나네요. 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산행길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야 정상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비슷한 바위가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이 져 가지고 자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바위들이 여기 서너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피를 머금고 있어요. 독특합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평범하고요. 저 오른쪽에 계곡의 물소리가 여기도 들리네요. 오르는 길이 전부 지그재그로 계속 흙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팽바위인가 봐요. 450곶이거든요. 바위가 있는데 팽팽하게 생겼어. 아, 그래서 팽바위라고 불러야 하나고. 꼭 시멘트 공구리인 것처럼 돼 있어요. 여기 팽바위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등산 코스가 지그재기긴 한데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파릅니다. 여기 이제 데크가 있는데 흙이에요. 근데 경사는 꽤나 있어요. 계속해서 거의 직각으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제2의 팽바위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 바위예요. 여기 팽팽하고 여기 꽤나 가파르네. 밧줄도 있네요. 네, 두 번째 나오는 밧줄이에요. 아직 하나의 능선을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폭포하면서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하나의 능선이 나옵니다. 폭포하면서 이제 능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능선길입니다. 조금 평범하고 각도가 많지 않네요. 능선을 쭉 타고 오다가 한 100m 넘게 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고바가 나옵니다. 여기는 거의 한 500고지 넘을 것 같은데요. 물을 써놨네요. 그 사이 옆으로 길이 있어요. 엄청난 바위가 이렇게 누워 있고 여기에 이끼가 막 끼어 있어요. 바위가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네, 저 앞에 뭐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삼거리가 나옵니다. 자, 구절산 정상은 폭포암 흔들바위 백호동굴 구절산 정상. 이렇게 삼거리인데요. 이렇게 구절산 정상인가요,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정상이면은 백호동굴로 가려 그러면은 다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길이 멀어지네요. 멋지네요. 저기 바로 바다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상 가는 길이 이상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요. 이게 이제 여기서 다시 고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마 저 뒤에 구절산 정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바위들이 많네요. 저 바위 능선길을 지나서 지금 정상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바위 보시면은 원래 하나의 바위였는데 두 개 쪼개진 걸 알 수 있겠죠. 이젠 조금 평범한 능선길인데요. 풀이 지북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있고요. 저 아래에 그냥 일반 차길이 나오는데요. 이런 임도가 나와요. 여기 산에서 저는 나왔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이 도로내 차길이고 구절산 아직 여기서 0.3 이렇게 저는 내려왔고요. 여기 이제 임도가 있네요. 도로가 있고 정상길은 아직 여기서 300m 정도 더 가면 있습니다. 이쪽에 사이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어요. 이제 정상까지는 100m 남았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구절산의 정상인 듯 합니다. 거대한 암벽들이 바위들이 이렇게 가득합니다. 여기 오르는 길이 있네. 바위를 딛고 다 올랐네요. 여기 구절산 정상은 높이가 564.5m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위를 타고 오르네요다. 바위 저 위에도 있어요. 이렇게 바위 능선이에요. 엄청난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대합니다. 계속해서 바위 능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네요. 저기에 또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고 저 뒤쪽에 다시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아래서 본 바위 정상처럼 보였던 곳. 구절산의 진정한 정상은 바로 뒤쪽에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오르는 길은 이렇게 만만치 않고요. 이쪽에만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아, 이것이 구들산의 정상의 모습입니다. 아,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밧줄을 잡고 데크를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암벽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고요. 데크길이 되어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거대한 암벽이 있고요. 아, 오름에서 쳐다보는 남해 바다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구절산의 정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거대하네요. 암벽은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왼쪽을 해서 쭉 타고 올라옵니다. 암벽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위로까지 이어집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절산의 정상에 표시석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절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564.5m의 구절산의 정상입니다. 제가 바로 구절산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 정확하게 564.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절산의 정상 해발 564.6m. 아까 올라온 길인데요. 쪽가 있고 저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쳐다보니까 좀 낮네요. 아,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 정상에는 이 감시초소인가요? 바로 이것이 구절산의 정상 해발 564.6m입니다. 양쪽에 다 되어 있나요? 동해면 청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그리고 이 구절산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 여기. 그리고 여기 삼각지점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이곳에 삼각지점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고 이곳이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정상 가장 높은 지점에서 구절산의 주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습과 산의 모습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인적의 불빛같이 저 뒤에 저 멀리 대들이 바다에 떠 있습니다. 아, 여기 있죠. 멋집니다. 바로 저 아래에도 배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 이제 구절산의 정상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의 모습이 이제 깜깜해졌고요. 구절산의 정상에서 이제 주변을 한번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구절산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폭판 쪽으로 내려가는데 백호 동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때 거대한 암벽의 바위들은 바로 이 능선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위 능선이고요. 정상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미 구절산은 깜깜해졌어요. 아, 불빛을 이렇게 비쳤을 때 이렇게 환합니다. 불빛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자,
불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갈 길인데요. 전혀 안 보이네요. 그래 임도인데 임도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아까 지나갔던 데인데 여기 이제 폭포암 백호동굴 가는 게 이제 한 2km. 폭포암으로 가면 1.1. 정상은 0.6이네요. 0.6km. 아 백호동굴 쪽으로는 안 가봤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화산암에서 이제 오로지 불빛에만 의존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불을 켜지 않으면 이렇게 깜깜합니다. 자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백호동굴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삼거리 아래 500m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저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와서 가니까 여기 이제 또 경사 밧줄이 나오네요. 좀 가파른가 봐요. 여기 뭐 헨 위치가 큰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호동굴 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요. 아, 이 길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저 아래로 지금 쳐다보니까. 아, 장난 아니게 가파르네. 여기 백호동굴 가는데요. 부시럭거리면서 뭔가 있어요. 저 소리 나죠? 무엇일까요? 큰 소리 나. 이쪽으로 와. 보이진 않아. 호랑이는 아니겠죠, 설마? 저기 있는데 계속 소리 나잖아요. 큰 소리 나. 큰 동물이요. 산의 중간 정도는 내려왔는데요. 저 아래 불빛 뭔데 여기 굉장히 가파르고 자갈도 많고 지그재그네. 여기 보자 절벽바위 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식각에서 50m. 저 이렇게 바위에 저 바위 무엇이네요. 여기다 여기 나무도 있고 이제 요 앞에 여기가 산신각인가봐요. 단신각입니다. 물 소리 나네. 여기 거대한 암벽 있죠? 네. 여기가 산신각이고 여기가 이 백호동굴. 옛날 그러니까 호랑이가 살았다는 곳입니다. 저 안에 촛불이 켜져 있네. 동굴 안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지금은 백호동굴은 여기 오른쪽으로도 깊숙하게 들어간 동굴이 있어요. 이렇게 뚝 있는데 그리고 왼쪽으로도 아주 깊게 들어간 동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불상도 있고 촛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덥습니다. 이 안이 물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거대한 암벽이 호랑이가 이쪽에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백호동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막고 있고요. 이거 안에 동굴이 있나 봅니다. 아 진짜네요. 동굴이 있습니다. 문을 만들어 놨고요. 원래는 저것만 있었겠죠. 이거는 다시 만든 것 같고요. 아 이렇게 동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호였나 봐요. 여기 백호가 살았나 봐요. 저기가 구절산의 폭포암의 출렁다리입니다. 길이가 35m에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여기가 출렁다리예요.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폭포암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제 출렁
출렁다리에 내려왔습니다. 출렁다리가 이제 보이고요. 폭포 소리도 들리네. 밤에 또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뭔가 눈치가 틀립니다. 이게 출렁다리에요. 폭포함에 있는. 높이 50에 길이 35m예요. 저것까지 해가지고 폭포함에 폭포의 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산을 합니다. 오늘은 태고의 신비로 가득한 구절산 등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